이곳은 영국에 있는 우즈강이라는 곳입니다. 1941년 3월 28일 오전 11시경에요. 한 여인이 남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자신의 이니셜인 V도 적어 넣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요, 여느 때처럼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고요.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녀도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인은요, 남편에게 쓴 편지를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놨어요. 옆에다가는 언니에게 쓴 편지도 있었대요. 그두 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피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매일 지나다니던 강변을 지나 마냥 걸었어요. 그때 그녀가 걷던 강변이 바로 이 우즈강입니다. 그녀의 모습은요, 평소 산책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강둑에 도착한 그녀는 큼지막한 돌멩이들을 주워 고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를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가득 가득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잠시 강을 응시해요. 그리고 천천히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내 그녀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이 돼서 남편은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즉시 사람을 불렀고 아내를 찾아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보이는 것뿐이라고는 강물 위에 떠 있는 지팡이와 강가에 남겨져 있는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이 강바닥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사라지고 이틀이 지나서 자전거 여행 중이던 10대들에 의해서 우즈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의 시신이 발견돼요. 남편은 떠내려온 시신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가로운 낮에 달랑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강물에 몸을 맡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아델린 버지니아 울프. 1882년 1월 25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0세기 영국의 모더니즘 작가였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녀의 아버지 역시 작가였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남들보다 책과 상당히 가깝게 지냈었다고 해요. 그녀는 1909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15년에 출항이라는 소설로 데뷔를 해요. 그 이후에는 벽 위의 자국, 델러웨이 부인 또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다양한 작품들을 내놓았어요. 사실 전이 중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좀 책을 많이 읽으시고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이제 뭐 이런 흔적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자, 이 중에 자기만의 방이라는 그녀의 에세이는요, 당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1960년대 말 이후에 페미니즘의 지침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첫 번째 결혼을 이미 했었지만 두 사람은 이제 재혼을 한 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둘다 일단 자식이 있었고요. 서로 재혼을 해서 네 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요. 그중에 셋째가 바로 이 버지니아 울프였습니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어머니는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울프가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뒤인 1904년에 아버지까지 사망하면서 그녀는 또다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투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요, 성격이 상당히 예민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버지니아는 언니와 오빠와 함께 런던에 있는 블룸즈버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던 친오빠가요,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블룸즈버리 그룹이라는 젊은 지식인들의 모임을 결성해요. 이거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국의 작가, 철학가, 뭐 예술가 집단의 이름, 지식인들의 집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이 남자들은 정식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제 뭐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웠대요. 근데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진 못했지만 아버지의 영향, 그리고 독학으로 쌓은 지식과 뛰어난 지성으로 이 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원 중에 한 명이요,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된 레너드 울프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버지니아는 22살의 나이에 이 모임을 통해서 레너드 울프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레너드 울프는요, 여러 번의 청혼을 했지만 매번 거절을 당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912년, 8년 만에 그녀의 허락을 얻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었던 직업을 그만둬라, 그리고 작가인 나를 도와달라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보통의 부부들 같은 그런 부부관계를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잠자리를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어요. 결혼은 하지만 부부관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그치만 레너드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녀랑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그녀가 처음 8년간 결혼을 거부했던 거, 그리고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요, 모두 그녀의 과거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 의붓 오빠들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었어요. 어린 시절 받았던 성적 학대로 인해서 평생 성과 남성에 대한 혐오감은 물론 내 몸에 대해서까지 수치심을 지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까 전에 남들보다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어릴 때부터 예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어린 시절의 끔찍한 그런 성적인 학대로 인해서 이미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바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욕정,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직후였던 1913년, 버지니아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 시도를 했었던 거죠. 다행히 미수에 그치긴 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레너드가. 이후에 레너드는요, 아내를 위해서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 주려고 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수동식 인쇄기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전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수동식 인쇄기를 사서 출판사를 직접 차려요, 이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뭐 돈도 벌고 아내도 도와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버지니아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남성 혐오감,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레너드 울프에게 쏟아졌어요. 자신이 불안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어요. 정말 무조건 너무너무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레너드의 심정은 지옥을 오갔겠죠. 심지어 레너드는요, 아내가 자신 모르게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레즈비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해주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녀가 불안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정말 사랑으로. 레너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버지니아 울프는요, 소설 집필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요. 레너드의 아내는 소설을 직접 출판해주기도 했습니다. 레너드는 아내의 소설을 직접 출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은 페미니즘과 모더니즘의 선구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며 아주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날로 인기가 커가면 우리는 보통 좀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부담감에 또 시달려요. 워낙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인기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모든 게 힘든 거야. 막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에 억눌려서 정신질환이 더 심해져요. 근데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정말 30년 동안 희생을 한 거죠. 근데 이런 남편을 버지니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그런 사랑을 받고 뻔뻔하게 행동했던 게 아니라 이 속으론 다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나랑 살면서 지옥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남편의 정성에도요, 버지니아의 정신질환 증세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부부가 런던을 떠나서 로드멜에 있는 우즈강 근처, 아까 그강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강 근처로 이제 산장으로 가기로 해요. 근데 산장 쪽이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조금 좀 안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안정감을 주려고. 근데 전원 생활을 했음에도 이 버지니아의 불안 증세는 점점 심해졌고요. 레너드는 결국 그녀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게 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은 바로 다음날 점심쯤에요. 그녀가 산책을 나갔고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선택해서 건너게 된 것이죠. 당시 막간이라는 소설을 탈고한 지 겨우 한달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레너드의 곁에 있는 게 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불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불안감, 그리고 환청,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견디다 못한 그녀가 결국 죽음을 결심을 했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정말 스스로가 추악하다고 여겼던 그 과거의 비밀을 유서를 통해서 죽음 후에 남편에게 고백하기로 한 거죠. 레너드는요, 평생 듣지 못했고,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사랑한다는 말을 30년 만에 유서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 유서를 확인하고 정말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자살을 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 사람의 인생에 가해진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결국에는 그 인생을 스스로 끝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작가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런 글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자신 안에 튀어나오는 악마들과 싸웠을지, 그 인생을 버텨냈을지 사실 되게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작가의 글 또는 그 극중 인물이 겪는 일이에요. 보통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의 인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뭐 접해본 작품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작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글을 쓰면서 자신만의 내면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정말 수많은 버지니아 울프의 슬픈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전 마지막 글인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 준비돼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다시.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을 목놓아 불러봅니다. 레너드 울프. 제 처녀 때 이름은 버지니아 스티븐. 당신과 결혼하면서 버지니아 울프가 된 것을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 60, 인생의 황혼기긴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입니다. 제 자살이 성공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입방아를 찧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도 없는 터에 남편의 이해 부족,
애정결핍 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유서는 당신이 엉뚱한 구설수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것입니다. 1912년 결혼한 이래 30년 동안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었던 레너드. 그동안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제 생애의 비밀을 이 유서에서 당신께 말하려 합니다. 저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브는 첫 번째 아내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죽자 변호사 허버트 더거스의 미망인인 저희 엄마 줄리아와 재혼합니다. 속된 말로 호라비와 과부의 결혼이었죠. 제 어머니 줄리아는 이미 4명의 자식이 있었고 아버지는 전처 소생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오빠, 언니, 저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 넓지도 않은 집에서 아홉 아이와 두 어른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봉사정신이 무척 강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구원하러 다니느라 정작 집에 있는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셨죠. 큰애가 작은애를 알아서 잘 돌보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 생애의 불행은 6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큰 의붓 오빠인 제럴드 더거스가 어머니 없는 틈을 타 저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자기와는 신체 구조가 다른 저를 세밀히 관찰하고 만지고 그 시절부터 저는 몸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배격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죠. 불행은 설상가상으로 몰아닥쳤어요. 어머니는 이웃사람을 간병하다 그만 전염이 되어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잘 이해해주던 이복 언니 스텔라도 2년 뒤에 죽었는데 바로 그때 아버지마저 암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와 언니 바네사가 신경질이 나날이 심해지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아서 하는 것이야 뭐 그래도 힘든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춘기를 막 넘긴 작은 의붓 오빠 조지 더거스가 저한테 가진 못된 짓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의지할 데 없어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일을 수시로 당하고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에 책이 없었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전처처럼 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총 65권에 달하는 대형 전기사전의 책임 집필자여서 집에 책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는 현실의 불행에서 도피하기 위해 책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사춘기 시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청혼했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부부 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작가의 길을 가려는 나를 위해 공무원 생활을 포기해달라는 것. 세상에 이런 요구를 하는 여자에게 당신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팽개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레너드 당신 이외엔 없을 거예요. 제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끊임없이 반추하며 작품을 쓰는 동안 당신은 출판사를 차려 묵묵히 제 후원자 노릇을 해주셨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남성 중심의 이 사회와 부단히 싸웠습니다. 오로지 글로써 유럽이 세계대전의 회오리바람 속으로 빨려들 때 모든 남성이 전쟁을 옹호하였고 당신마저도 참전론자가 되었죠. 저는 생명을 잉태해 본 적은 없지만 모성의 부드러움으로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작가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행과 폭력이 없는 세상, 성차별이 없는 세상에 대한 꿈을 간직한 채 저는 지금 저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썼던 글 같고 그리고 실제 또 이 유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점점 미쳐가고 있다. 더 이상 나의 이런 미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줄 수가 없고 남편의 인생을 자기가 더 이상 갉아먹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버지니아 울프 그녀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